네, 11월 19일 목요일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나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하루는 녹화 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우중충한 날씨인데 증시도 조금 우중충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보면 다우지수는 어제 1.16% 하락, S&P 500도 1.16%, 나스닥은 0.82% 내린 채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 아무래도 장 개시 전에 사실 화이자가 그 최종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예방률이 95%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선물 지수도 오르고 장 초반에 다우가 한 150포인트 가까이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점점 이제 흐르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셀오프 완전히 이제 매도세 확 몰리면서 확 떨어졌죠. 어제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나왔는데 굉장히 그 낙관론이 거의 최고조에 달해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마이클 하넷 그 수석 전략가가 백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진짜 그런 얘기가 이제 사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왜 떨어졌냐면 뉴욕시가 그 공립학교를 다시 문을 닫고 휴교령을 내리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전환한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게 아무래도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게 뉴욕시가 다시, 원래 이제 코로나를 제일 처음에는 가장 창궐했지만 가장 지금 잘 통제하고 있던 곳이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고 또 아무래도 증시가 뉴욕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뉴욕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화이자의 백신 발표가 혹시 다른 게 있었나요? 지난번과? 예, 약간 달라진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온 건데요. 지난번에는 한 90명 정도 그 발병자가 나왔던 이 4만 4천 명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중에 이제 발병자가 나와야 그 사람들을 따져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4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 절반은 이제 진짜 백신을 맞추고 절반은 이제 가짜 백신을 가짜 약을 맞추고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발병을 하면 누가 발병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한 90명 정도 발병을 했을 때 그걸 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실험이 끝난 상태에서는 170명이 발병을 했는데, 그 중에 8명만 백신을 맞은 사람이고, 나머지 162명이 다 백신 안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이랑 안 맞은 사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방률이 95%다. 또 65세 고령층에서도 94%가 나왔고 중대한 부작용이 여전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 화이자는 이 영하 70도로 얼려서 유통을 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우려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유통 보급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상온 보관 제조법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또 공동개발사인 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그 CEO가 CNBC에 출연을 해서 20일께 이제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 그리고 빠르면 12월 중순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백신 소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상당히 프로미싱한 소식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다른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그리고 보잉 737 맥스 운항 재개 이런 이슈들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 어제 전날 증시 마감 후에 S&P 500 지수에 이제 편입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들은 편입 비중만큼 그 지수 비중만큼 테슬라를 사야 이 지수를 제대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수요가 생기거든요. 뭐 물론 어느 정도 워낙 비중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 많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도 10%가 넘게 올랐고 또 보잉의 경우에도 2년 만에 그 보잉 737 맥스가 항공운항청 FAA로부터 운항 재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는 또 모건 스탠리의 그 애덤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약간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계속 테슬라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망할 수 있다. 뭐 파산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굉장히 낮은 주가를 부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목표 주가를 360불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540불로 높이면서 이제 테슬라가 다른 회사가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동차 회사로서 접근을, 전기차 회사로만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서비스 회사. 애플처럼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둘러싼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에 지금 정점,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높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 자동차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애널리스트고, 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베어리시한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두 가지 소식이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올랐지,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도 주가가 내린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이 되는데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우선 11월, 지금 11월 18일 증시였죠. 어제까지가. 그런데 어제 아침에 장 초반에 시작을 할때 다우가 이미 12% 오르고 S&P 500이 10% 오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렸지만 1% 내렸지만 여전히 다우가 11% 오른 상태고 S&P 500이 9% 오른 상태입니다. 뭐그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사실 대선을 전후하기 전에서 시작해서 정말 10% 단시 한 15거래일 정도 만에 10% 올랐으니까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죠. 그런 상승세였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느 이게 지금 요새 이제 제가 계속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있다, 리커버리 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의 뜻은 기술주들이 많이 못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뭐 아마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페이스북 이런 초대형 다섯 개 주, 이 주식, 이 다섯 개 주, 팡이라고 부르죠. 이 다섯 개 주가 사실은 지금 시가총액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식들이 못 오르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보잉이 오르고 뭘 올라도 이게 이제 영향력이 크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도 다른 주식들 다 올라도 삼성전자가 내리면 사실 지수는 그렇죠.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얘네들도 다섯 개 합치면 삼성전자 이상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이 오르지 못하면 이 3,600선을 뚫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날 그 골드만삭스가 그 11월 들어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이달 말에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 38억 달러, 아니 380억 달러치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리밸런싱 수요인데요. 펀드들은 대부분 이제 벤치마크를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을 뭐 채권형 펀드라면 채권을 7, 뭐 주식을 3, 뭐 완전 순수 채권형이라면 채권이 100이겠죠. 순수 주식형이라면 100이겠지만 대부분의 펀드는 뭐 6대 4가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6, 채권을 4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펀드가 있다고 치면 이번 달 들어서 이게 10%가 넘게 오르면서 주식이 7이 되고, 그 채권은 내렸어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7대 3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벤치마크를 정할 때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을 때 6대 4로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발랐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하게 돼요. 어떻게 조정하냐? 많이 오른 주식을 팔고 그 돈을 채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조절하는데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뭐, 펀드마다 다른데요. 뭐, 분기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반기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변하면 또 월에, 그 월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식이라서 이제 380억 불어치의 주식이 매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는데, 순수하게 주식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산 사람이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좀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온다면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결국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든 아니면 펀드 내 비중을 맞추는 키 맞추기 매물이든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또 채권 시장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국채 이찰 시장에 대한 얘기도 같이 어제 보셨어요? 국채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20년물은 많이 그동안 발행을 안 하다가 올 들어서 이제 발행을 하기 시작한 그 채권인데요. 왜냐하면 10년물하고 30년물 사이에 뭔가 하나 더 만들어서 이제 시장 더 많이 만들려 많이 발행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재무부가 뭔가 하나 트렌치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래서 20년물을 발행을 했는데 270억 달러 규모,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시 뭐 채권을 요새 워낙 많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물량이 많은데 소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부가 원래 발행금리를 1.413으로 내놓았는데 수요가 덜 붙으니까 이게 1.422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줘야 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 금리를. 그리고 딜러들의 응찰률. 이게 입찰을 붙이면 딜러들이 이제 응찰하는데 보통 이게 2.3, 2.4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2.27배까지 약간 낮아졌고요. 이게 이전 입찰 때 2.43배에 비해서 좀 낮아진 겁니다. 낙찰률도 간접이 61.2로 지난 10월에 62.9보다 떨어졌고 직접은 15.3으로 비슷했습니다. 이게 간접과 직접이 직접 살 사람. 이 국채 입찰은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사람들 한 4, 50개 정도 되나요? 그런 대형 금융사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산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팔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프라이머리 시장이라고 하고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서 대신 사거나 아니면 산 다음에 넘기거나 그리고 안 팔린 건 자기가 보유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직접 사는 사람들은 비슷했어요. 근데 간접으로 사는 사람들이 좀 줄었고 그 얘기는 외국인들은 프라이머리 딜러가 없기 때문에 외국계 입찰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았나 뭐 이런 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번 달 통계를 보면 중국 같은 데서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조금씩 팔고 있거든요. 막 왕창 팔아서 뉴스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산 거에 대해서 자기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왜냐하면 지금은 수익 지금 산 거는 1.4에 샀는데 나중에 2.4%짜리가 주면 아무래도 지금 이게 가격이 싸지겠죠.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국채 매입 수요가 약간씩 이렇게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 뭐 그렇다고 이게 사고가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 하여튼 약간 좀 수요가 감소하는 느낌?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말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백신 뉴스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예, 시장 백신의 분위기가 파는 좋지 뭐 않은 것이 참 놀라운데. 예, 사실 두 번째 원인이 그건데요. 백신이 아무리 좋은 백신이 있어도 사실 본격적으로 이게 배포되려면 부통되고 보급이 되려면 한 내년 2분기 빠르면 뭐 4월, 5월, 뭐 늦으면 6월까지도 갈수 있는데요. 그 정도 돼야 이제 광범위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벌써 경기가 약간 이상하거든요, 미국에. 그러면 이게 12월, 1월, 2월, 3월 적어도 한 4, 5달 정도를 버텨야 되는데 4, 5달에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양책이죠. 재정 부양책. 근데 재정 부양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그냥 싸우고 있을 뿐뭐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었죠. 기자회견을 낸시 펠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하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화당 쪽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 상원 원내대표죠. 미치 맥코넬 대표한테 협상을 하자 이렇게 그 레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큰 부양책이 필요하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던 2조 2천억 원 이상. 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치 맥코넬 대표는 전혀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원래 자기네들이 원하던 5천억 불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뭐 1조 7천억, 1조 8천억 막 이렇게 올라가던 게 이제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5천억 달러 얘기를 하고 또 2조 2천억 달러나 지난 3월에 통과됐던 1조 7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언제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뭐 연말에 되겠다고 본 사람 거의 없고요. 연초에나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의회가 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많죠. 아직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어제 아주 화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2조 2천억 원이냐 뭐 1조 5천억이냐 이런 그 금액을 놓고 큰 논쟁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참 농담이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빨리 이거는 해야지. 정치인들의 굉장히 유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쪼개서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합의부터 해라 그래서 통과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 중반에 하여튼 백신이 광범위하게 유통될 때까지 그 가교 브릿지로서 재정 부양책을 통과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계속해서 옴니버스로 이제 다 일괄 토계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12월 11일이면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마지막 데드라인이에요. 그때 이것까지 지금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내년 예산을 놓고도 또 싸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합의가 안 돼서 지금 10월에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을 했는데도 계속 미뤄왔는데 그 미뤄온 게 임시 예산으로 때우던 게 이제 빵꾸가 날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합쳐지면 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부양책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다이먼 회장이 어쨌든 이 얘기를 한 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또 다른 얘기들도 나왔다고. 네, 뉴욕타임즈가 이제 딜북 컨퍼런스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경제 섹션에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딜북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죠, 물론. 거기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그 앤젤 소로킨이라고 나름 되게 유명한 뭐 연봉이 100만 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랑 이제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이미 다이먼은 일반적인 기업인이나 은행가하고는 약간 다르고요. 이 사람이 한번 96년 뭐 그때 시티그룹에서 잘 나가다가 확 그냥 확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보스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제이미 다이먼을 잘 활용하던 보스가 한 방에 잘랐는데 그래갖고 이제 황당했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거 다시 뱅크원이라는 회사에 가서 거의 CEO 있다가 JP모건이 뱅크원을 사면서 CEO가 됐어요. 그러니까 산 회사의 CEO가 이제 물론 네. 처음에는 이제 프레지던트가 됐다가 그다음에 CEO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났고 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JP모건은 별 위기를 겪지 않았고 그 사이에 몸집을 많이 불렸고 지금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넘버원 뭐 명실상부한 넘버원 은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인품도 훌륭하고 뭐 되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말을 좀 몇 가지를 제가 이제 모아봤는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은 워낙 정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월가에서 뭐 넘버원이니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현재의 어떤 미국 증시 상황이나 자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모아봤습니다. 이날 이 사람,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를 모아주셨던 예,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 사람은 우선 다이먼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정말 두 개의 백신이 나온다는 사실에 정말 신에게 감사한다. 그러면서 지금 근데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할 때는 아니고 두 배로 더 노력을 해서 이거를 헤쳐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재정부 양식에 대해서는 미국의 현재 가장 그 큰 부분 자체가 되게 힘든 상태고 이거는 공화당 지지자나 뭐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마냥 부양책이 없다면 우리가 좋은 경제적 결과를 갖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다들 이제 세금이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면 어딘가로 올라갈 텐데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세금 중에도 성장을 해치는 세금과 성장을 해치지 않는 세금이 있는데 내 소득에는 약간 더 과세를 해라. 이거는 성장을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이미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또 소득세의 경우에 부자에 대한 과세는 부자들은 여전히 돈을 쓸 테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 형성, 기업들의 어떤 투자할 자본을 형성하는 데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성장을 저해할 거다. 그러니까 뭐 법인세 같은 거는 좀 거두지 마라,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증시에 거품이 끼지 않느냐, 끼지 않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모범 부분은 아닌 특정 영역에서 주식 거품을 본다. 뭐 특정 영역이라면 사실 뭐 기술주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치 상황,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코멘트한 게 있나요? 예, 뭐 트럼프 대선 불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1월 20일, 내년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일이죠. 1월 20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있을 거다. 평화로운 그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 지금 트럼프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선거를 치렀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미국은 신뢰와 믿음의 시스템을, 미국의 그 시스템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걸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민주주의를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전략적으로 중국과는 잘 협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워낙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어제 18,000불을 넘었거든요.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올라서 어느새 10,000불 넘었다 그러더니 막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뭐 올 초만 해도 이거 3,000불 막 이랬었는데요. 3,000불 이랬는데 정말 많이 한 5배 6배 오른 거니까 뭐 테슬라만큼 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원래 제이미 다면은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다만 JP 모건은 최근에 이 도매로 은행 간에 이 비트코인을 중개하는 시스템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JP 모건도 이걸 인정한 거다 뭐 이런 얘기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이미 다면은 우선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내가 가치를 보고 있다. 블록체인 자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옮기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JP 모건은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을 하겠다. 아까 말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었어요. JP 모건이 돈을 뺐던 거는. 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관점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이런 사이버 화폐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할 것이다. 그럼 자기도 정부도 이제 아무래도 같은 사이버 화폐를 내놓을 테니까 뭔가 규제를 하고 사람들이 자금 세탁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 비트코인을 아무래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사람들이 금이나 달러, 미국채보다 비트코인이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막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건 내 취향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아주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관심 있지만 그걸로 나온 지금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아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 얘기를 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그 재택근무와 출장 형태 이게 어떻게 변할 거냐. 엊그제 빌 게이츠가 사무실 면적이 한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은 한 30% 정도 줄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이나 뭐 리츠나 이런 쪽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은 이 다양한 유연한 그런 근무 형태, 그러니까 재택도 하고 뭐 순환 집도 하고 뭐 이런 순환 근무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 사무실과 한 30% 정도 줄어들 것 같다 얘기했고요. 지금 비즈니스 출장에 대해서는 별로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출장을 적게 다니는 일은 없을 거다. 왜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줌으로 얘기하자 하고 내가 가겠다 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출장이 없어지진 않을 거고 우리는 계속 다닐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이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출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 사실 돌아와서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데 있는 경영진들을 좀 몇 분 만났는데 이분들 얘기가 정말 출장이 줄면서 정말 엄청난 돈을 아꼈답니다. 자기네들도 예상도 못할 정도로 거기에는 이제 뭐 CES라든지 뭐 삼성전자 같은 데는 1조 이상 아꼈다는 얘기가 있어요. 워낙 이 출장을 많이 다녔기 네. 때문에 그리고 뭐 10시간 이상은 다 비즈니스 끊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1조 이상을 아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이익으로 현재 돌아와서 그렇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더니 좀 줄어들긴 줄어들는데 결국은 다시 살아나면 이게 사람 기존에 잘 알던 사람들과 외국에 있는 어떤 거래선인데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는 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이거나 뭐 직업이 바뀌었다거나 이러면 가서 만나야죠. 우선 만나는 사람과 그냥 줌으로 아는 사람과는 완전히 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많이 조금 줄어들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이먼은 아예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아예 출장 자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호텔이나 사실 이 말은 호텔이나 비행기 항공사들에게는 좋은 얘기죠. 네. 오히려 오피스는 대신 도심부의 오피스는 조금 긴장을 투자에는 좀 긴장을 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의미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이 사람 말에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8시 20분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찾아가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과 오디오 클립 팟빵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경 해외주식 라운지 웹사이트와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